안녕하세요. 타로 라이싱입니다. 오늘 주제, 연락하지 않는 이유예요. 여러분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을 해주세요. 왜 연락을 하지 않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자의 상대방이 틀리다는 점 참고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연애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카드 선택을 해주세요. 5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1번님들 어서 오세요. 연락하지 않는 이유예요. 우선 여기에서 여러분이랑 그 사람이랑 둘다 고민이 깊어요. 이두 카드가 같은 카드거든요. 네 개의 컵 카드인데 여러분이랑 상대방이랑 이렇게 같이 나와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생각이 많고 소극적인 태도로 연락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두 사람 다 방어적이고 상대에 대한 태도나 마음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있어도 들것 같아요. 그 사람의 소식도 기다리고 있으면서 의심도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나를 보고 싶어 할까라고 의심도 하면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이성이 있어도 뭐 다가와도 탐탁지도 않고 마음도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일도 안 풀리고 연애도 잘안 돼서 고민이 되고 지루한 생활이 반복이 되고 그래서 우울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도 여러분에 대한 소식은 궁금해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억울한 상황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또 커요. 어쩌면 서로가 상처 주기 쉬운 상태로 사고방식의 차이를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한쪽에서는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를 하거나 선의의 잔소리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조언이라도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간섭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든 그 사람이든 서로에게 다른 이성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다른 이성이 있다고 한다면 잘 살고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둘다 과거에 좀 머물러 있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란하고 우울하고 여러분하고 좀 비슷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 모두 융통성이 좀 부족해 보여요. 마음이 잘 맞다가도 한번 어긋나면 별것 아닌 걸로 다툼을 했을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기보다 같은 부분이 많아서 잘 맞았던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어요. 정신적인 교환도 잘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취미나 성향은 좀 달라서 정말로 별것도 아닌 걸로 고집을 내세우고 다퉜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의욕 상실인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망설이고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난날의 후회로 인해서 뭔가 벗어나고 싶고 뭔가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경제적으로 힘든 분이라고 한다면 그 상대방은 잠깐의 뭐 수입이 일시정지된 상황으로도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요인이 두 사람 다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서로가 믿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서 제일 커 보여요.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없어서 고민이 되는 분, 그리고 일적으로 스트레스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든 분이라면 이것이 두 번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에 대한 뭐 조급한 마음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과의 재정적인 고민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없는 상황도 여기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요인으로 본다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바람기로 인해서 둘 사이를 멀어지게 한 것도 있어 보여. 그 사람이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해서 현재 자신감이 없어 보여.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상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세 번째 요인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평소에 다른 이성에게 눈길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잠깐의 호기심,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조금은 억울한 상황이다라고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우선 보고 싶고 연락도 하고 싶지만 주변의 것들을 생각을 해서 참고 있어요. 보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리가 멀거나 시간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도 보여지고 있어요. 움직이고 활동도 하고 싶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하고 조금은 비슷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상황을 본다면 지금보다 나은 상황은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먼저 연락을 해볼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기다리기만 하는 분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카드에서는 우선 심사숙고라는 뜻이거든요. 인내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관계 발전을 원한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둘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액션을 취하던가 연락을 먼저 하는 것을 여기서 권해주고 있어요. 이두 사람 모두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소통을 한다거나 연락을 주고받는다면 이렇게 Door to Romance 새로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선 상대가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은 커 보이지만 어떤 상대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남자 또는 여자에 따라서 소식이 늦게 오든 아니면 안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더라도 수개월이 걸릴 수가 있고 또는 며칠 안에 올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연애가 분명히 시작할 수가 있고 다시 연애를 가능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좀 바람기가 많고, 그리고, 평소에 다른 이성들에게 눈길을 자주 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다른 사랑을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두 사람의 사이에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성격이나 또는 두 사람만의 오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만 한다면, 좋은 만남, 충분히 연애가 다시 가능하고 연락도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그 사람은 다시 과거에, 여러분하고의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커 보이고, 여러분 또한 그런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의 의심만 하고, 자꾸 조급해 하고, 그 사람을 소식을 기다리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진실된 사람이 연락이 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평소에 바람기가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연애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참고만 하세요. 네, 1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2번님들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상대에게 강한 호감을 느끼고 끌렸을 것 같아요. 이별을 한 분이라면 자신의 일에 조금 더 신경을 쓰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측에는 썸 타다가 연락이 끊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발전하지 못하고 연락이 끊기신 분이 많고, 오래 가지 못한 연애를 했다라고 여기서 보여지고 있어요.
육체적인 관계까지 갔다고 한다면 순간 분위기에 휩쓸려서 유혹에 넘어간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든 걸 보여주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우선 상대방은 배려심도 있고 세심함도 보여주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모습에 반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단 서로가 초반에는 좀 잘해주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연애 기간에 따라서 상대의 마음이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져요. 밥을 한두 번 먹고 뭐 소개팅을 나간 자리에서 그 사람이 왜 연락이 없을까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아닌 다른 대상이 이미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일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연애보다 자신의 일이 우선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상대가 평소에 이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 명의 이성 중에 여러분이 속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 명 이성 중에 여러분하고의 짧은 만남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환승 이별을 당하신 분도 여기서 보여지고 있어요. 우선 여러분은 상대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깊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썸이라고 좀 여기서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상대도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일이 우선 또는 오래 만났다고 한다면 오래 만난 이성이거나 기존에 알고 있던 이성에게 호감이 가고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오래 만나고 이별을 한 케이스라고 한다면 스스로 용기 있게 다가갈 마음은 부족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자신의 상황이 좋아지길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현재 그 사람은 경제적인 여건이나 상황은 좋진 않아요. 한때는 자신의 성공도 했을 것이고 이루고 싶은 목표도 어느 정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일이 지연이 되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하고의 어떤 물리적으로 떠나 있어야 되는 상황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출장 또는 해외 이직 또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떠나야 되는 그런 물리적인 상황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성공하고 싶은 마음으로 큰 걸로 봐서 자신의 일에 대한 생각이 많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일도 지연이 되고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으로 연락을 하지 않는 걸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유 있는 마음은 아니에요. 평소에 진실되지 못하고 바람기가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이별을 하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재회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소통이 되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커뮤니티 카드가 역으로 나와 있어요. 고립이 되고 여러분은 연락이 끊긴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 카드는 융통성이라는 의미예요. 달걀 속에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한 사람이 거꾸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갇혀 있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생각을 바꾸어서 봐야 되는 상황도 보여주고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알아야 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벼운 연애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래 만난 뭐 이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재회에 대한 마음은 조금 더커 보여요. 그래서 재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한 명이 움직인다면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상황에 따른 일,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러분 모두에게 연락을 못하는 그런 상황도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별의 원인에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다른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재회 가능성은 있고요.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썸인 같은 연애를 했다고 한다면 내가 모든 걸 보여주고 1년 안 밖으로밖에 연애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하고의 이어질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여요. 그 사람은 평소에 또는 기존에 다른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을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일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닌 자신의 일에 대해서 나는 연애보다는 나는 지금 일이 우선이야라는 그런 심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에게 좀 실망스러운 리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참고만 하세요. 여기에서는 그런 걸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삼각관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자신이 해야 되는 일 또는 다른 대상을 확실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실망스러운 리딩이지만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네, 2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번님들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괴롭고 힘든 상황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온다고 한다면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여러분은 좀 반가워할 것 같은데 초반에는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좀 잘했을 것 같아요. 이별하신 분들은 그 사람이 바람둥이기지 또는 양다리를 했다라고 의심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니까 애매하게 관계를 유지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은 그 사람과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이고 마음만 자꾸 흔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마음은 아닌데 행동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물질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집착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연애보다 일이 우선인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우선 그 사람의 상황에서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좋지 않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바닥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실직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학생이라고 한다면 노력을 해도 성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면, 경제적인 면을 본다면 고민이 많고 그 사람에게는 우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의 소극적인 연애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겉모습과 달리 그 사람의 상황은 썩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이런 조건들을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하고의 연락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만난다고 해도 소극적인 연애가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썸 타다가 밥몇 번을 먹고 뭐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보다 자신이 해야 되는 일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 더 소중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의 그런 만남은 언제든지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 사람은 할 거예요. 여러분하고 이별을 한 케이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좀 집착하는 마음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도 한때 여러분하고 깊은 연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의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재회의 가능성은 꽤 커버요. 그 사람 마음 자체가 여러분 다시 만나고 싶어 하고 다시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있어 보여요. 하지만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요인인 그 사람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의 만남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물질에 또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 이 카드 더 선인데요. 역으로 나와 있어요. 혼란과 어둠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겉모습과 달리 여러분은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연락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든가 어떤 조언을 해주고 마음의 위로를 줄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두려움을 이기고 표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요인. 여러분이 경계하는 마음, 의심을 하는 마음인데요. 다른 이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선 여러분에게 좀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을 것 같아요. 항상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주위를 살피고 그래서 일에 대한 얘기만 많이 했지 여러분하고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못 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자신의 사회적인 면, 경제적인 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 같아요. 자, 이별한 케이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연락이 되지 않으니 그 사람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각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썸 타다가 연락이 끊기신 분이라고 한다면 상대는 그런 상황이 아주 매우 강해 보여요. 그리고 잦은 다툼으로 연락이 끊어지고 만남을 반복을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은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힘든 연애가 될수 있겠다 하고 망설이고 있어요. 그래서 신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러분하고 다시 만나고는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이해하는 마음이 좀 필요해 보여요. 여기서 감사라는 카드인데, 한쪽에서는 좀 포옹을 하는 마음으로 좀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만의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서로가 관계가 멀어지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이든 그 사람 주변이든, 너네 둘이는 맞지 않는다, 인연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우선 여러분이든 그 사람이든 서로가 생각을 좀 바꿔서 적극적으로 다가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둘다 마음은 있어요. 이별하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하지만 썸 타다가 연락이 끊긴 이유라고 한다면 여러분보다는 자신의 일이 더 우선이에요. 자, 세 번째 요인으로 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어요. 네트워크 사업,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관련 또는 그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신경을 쓸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자신의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일이 조금 풀리면 가볍게 밥이라도 먹겠다는 그런 심리로 인해서 연락은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각자의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일단 연락 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어떤 집착보다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조금 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연락은 그 사람은 내가 언제든지 여유 있을 때할수 있는 마음이다라고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 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면 여기 카드에서는 딱히 누구 한 명을 정해놓고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행실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소에 다른 이성이 있었다든가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우선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에서는 일단 경제적인 요인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행실이 좋지 않으신 분이었다고 한다면 분명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지금은 연락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참고만 하시고 가볍게만 보세요. 네, 3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4번님들 하겠습니다. 우선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별하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연락을 하고 만났을 때는 잘 챙겨주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세심하게 배려도 잘하고, 부지런한 면도 많이 보여주었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연락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여러분은 다시 시작해 보고 싶은 마음이 강해 보여요. 다시 많은 노력을 해서라도 시작을 해 보고 싶어 하고.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상황에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만날 수 없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몇번 만나고 헤어진 또는 연락을 하지 않는 썸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내가 해야 될 공부가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외롭거나 힘든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남사친, 여사친, 친구들이 많아서 여러분은 혼자서도 집에서 좀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도 가능한 상황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4번의 상대방을 볼 때는 그 사람하고의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별한 케이스는 재회를 많이 원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이별을 한 케이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좀 애매한 태도로 일관을 했거나 서로에게 신뢰를 좀 주지 못했고 숨기는 비밀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행실이 좋지 않았던 둘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이성 문제를 좀 일으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상황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선은 여기서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썸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조금 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의 현재로서는 가벼운 연애조차도 그 사람은 시도를 해볼 생각은 없어 보여요. 단지 자신의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자신의 공부를 한다거나 해서 자신의 생활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별을 한 케이스라고 한다면, 상대의 행실에 따라 또는 여러분의 행실에 따라서 해피형 여자, 해피형 남자가 여기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은 경제적인 활동 위에서 본다면 큰 어려움은 없어 보여요. 그런대로 자신의 생활에서 만족은 좀 하고는 있어요. 큰 이익은 아니지만 현재의 위치에서 그런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동업 또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걸로 봐서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적인 면에서는 취업을 바라시는 분들은 취업도 가능하고 공부에 대한 일에 대한 부담감이나 어려움은 상대에게는 없어 보여. 쉬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으로는 이 힘든 시간을 잘 극복을 하면서 조금은 여유 있는 상황, 앞으로 조금 바빠지는 상황도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하고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 이별하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서로에 대한 행동, 태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생활이 조금 더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요인,
제일 큰 요인은 일단은 이성 문제가 여기서 제일 커버예요. 그래서 제가 이별 케이스로 예를 드는데요. 우선 둘 중에 한 사람은 여러분보다 다른 이성에게 쉽게 유혹에 좀 빠지는 스타일 또는 즉흥적인 어떤 그런 만남 또는 게임 중독성 어떤 한 곳에 좀 집착하는 그런 경향을 좀 많이 보여주었거나 또는 누군가는 구속이라든가 의도치 않게 집착하는 그런 면 때문에 여러분하고의 거리가 멀어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우선 행실이 좋지 않은 상대방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현재 다른 이성이 있을 수가 있어 보여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한다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자신의 생활이 더 중요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서 보여지고 있어요. 학업이 중요할 수가 있고 자신의 취미생활 또는 친구들을 만나는 게 나는 더 편하다고 여기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상호 의존이라는 카드인데 연애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은 상대에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이 상호 의존이라는 거는 일에 대한 의존, 그리고 여러분 말고 함께 하는 어떤 비즈니스 관계적으로 해서 그 사람에는 좀 마음이 조금 더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크게 외롭거나 힘든 상황은 아니라고 여기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역으로 나온 이 카드는 문이 여러 개 걸려져 있는데 역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에게 연락 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선택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닌 다른 대상 또는 자신의 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람의 행실에 따라서 여러분하고의 관계가 멀어지신 분이 있을 것 같고, 또는 여러분의 행실에 따라서 서로가 관계가 소원하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화해를 원하고 그 사람이 정직한 면을 많이 보여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군가를 기다리고는 있어요. 누군가하고 진지한 연애는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썸이라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낮고요. 자신이 오랫동안 누군가의 하고의 이별을 한 케이스에서 기다리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썸은 부정적인 감정보다 처음에 상대에 대한 마음을 잘 모르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깊이 고민을 한다거나 기다리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별을 한 케이스 쪽에서 기다리는 상황을 조금 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상대방에 따라서 가볍게 보시고 참고만 하세요. 네, 4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5번님들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여러분은 그 사람이 왜 연락을 안 하는지 어느 정도 이유는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은 이유를 모르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람한테 연락을 좀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좀 이끌어 가고 싶어 했으나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바쁘다는 핑계를 좀 많이 댔을 것 같고, 여러분의 연락을 잘 확인도 하지 않고 뒤늦게 답장을 한다든가, 여러분한테 소홀한 태도를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의심도 많이 되고, 불안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우선, 여러분이 매력적이고 꽤 괜찮은 이성으로 보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는 다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하고의
연락을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보다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 수도 될 수가 있어요. 일에 대한 지연이나 또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무언가 그 사람을 자꾸 방해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안 풀리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여기서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카드를 뽑을 때이 카드와 이 카드 같이 나와, 두 장이 따라 나왔거든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동, 이직, 출장, 여행을 뜻하는데요. 역으로 나와 있어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생각도 많고 고민이 많은 상황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그 사람이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취업의 어려움, 학교에 갈수 없는 상황, 뭐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여러분하고의 자존심상 연락을 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거나 또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이성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분하고 연락을 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연락을 끊었거나 여러분한테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여러분은 좀 불안한 마음이 커졌던 것으로 여기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금전적인 이유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프리랜서, 자영업, 아르바이트, 계약직 또는 연예인, 여러 가지 직업이 있겠지만, 그 사람은 활동을 맘 놓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몸이 자유롭지 않으니 연락을 한다고 한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구차하게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건을 말하기에는 자존심상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 말안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몰두를 하고,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금 가로막는 자신의 어려움 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애보다 일이 중요한 상황이 그 사람에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이성 문제, 그래서 이별로 가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말고 다른 이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을 놓고 재고 있는 그런 상황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은 여기서는 잘 보이고, 그리고 술도 잘 사고 밥도 잘 사는 누나 같은 사람을 만나거나, 누나 같은, 뭐,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여러분하고의 관계에서 나름 이어졌을 것이고, 여러분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하고 만날 수 없는 상황은 여기서 확실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다듬어지지 않은 교향곡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미완성된 학업, 사업, 연애를 뜻해요. 이성 문제가 아니라면 학업과 일에 대한 차질, 어려움을 말을 해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성 문제라면 여러분하고 그 사람하고 완성이 될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동전을 든 여성이에요. 그림이 여성이라고 해서 다 같은 여성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꿈을 또는 사회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이루기 위해서 좀더 확실한 성공적으로
갈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애보다 일이 우선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두 명을 놓고 이렇게 재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좀더 유리한 상황, 자신에게 좀더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한테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성한테 눈길이 가고 그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를 이뤄가려고 여러분하고의 거리를 두고 연락을 끊으려고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선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고요. 가볍게만 보세요. 우선 여기 첫 번째 요인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요인, 두 번째 요인, 상대의 행실에 따라서 다른 이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 5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